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분노와 억울한 게 국가잖아요, 대상이. 네네네. 국가는 잡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잡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어요. 내 생계를 내가 지키지도 못했는데 진상규명도 안 되고 결국은 자기도 스스로에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비난,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절망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립되기 시작을 해요. 네네. 친척들 중에는 본인 아이가 고3이라서 혹시 사촌이 사망한 걸 알면 아이 대입에 문제가 있을까 봐 알려주지 않는 가족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본인 형제나 네. 가족과도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이분들이 사회활동이나 이런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거를 성장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외상후 성장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정말로 외상후 성장이 되려면 진상규명 여건 상관없이 사회적인 여건 상관없이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애도를 하고 오히려 사회가 아닌 눈을 본인한테 돌려야 돼요. 본인의 상처가 나야지 성장이 돼요. 옳다 옳다라고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해요. 버티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진상규명이 되면 부모님들은 그제서야 공부를 하고 그제서야 내 아이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잃음으로써 놓쳐버린 많은 상실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머니, 아버지, 유가족 아이들과 종단으로 같이 가겠다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트라우마를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에 묻는 이유가 지울 수 없어서 이분들이 상황이나 조류를 보면 넘겨져 있었던 사망한 아이들만 남겨져서 혼자 청소년기를 보내고 혼자 성인기를 맞이한 그들의 동생이나 그들의 형, 누나들, 언니들에게 눈이 갈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유가족들이 건강한 이제는 슬프고 분노에 찬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시민운동가로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건강한 방식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는 배에서 잃지 않으리라 어디서든 잃지 않으리라는 국가의 신념에 일조할 수 있는 리더로서 키워나가야죠. 그래야지 이분들도 외상후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사실은 명예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고 2020년 관점 시각에서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사회적인 의미를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이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와요. 유가족 분들이 얼굴 먹고 놀겠다는 눈은 안 계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당신들의 고통을 사회로 환원하고 싶어 하세요. 또 내가 40대 50대 인생을 여기다 올인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제는 재취업도 안 되는 60이에요. 병들었어요. 그 사이에 자살도 잃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혼하고 이 수많은 동료들이 무너지는 걸 아온 이분들한테 저는 애썼다. 당신들이 버텨줘서 그 진상규명을 통해 하나의 정의가 또 하나의 국가의 책임이 이렇게 한 번 또 세상에 빛을 발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